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이른 아침 밴쿠버 투어센터미널. 밴쿠버 섬의 도시 빅토리아에서의 촬영을 위해 왔습니다. 지정된 차선에서 대기 후 순서대로 차를 끌고 페리에 승선합니다. 모든 차가 승선하고 시간이 되면 문을 닫고 출항하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풍경이라 신기합니다. 배 안에 빼곡히 들어찬 차량들. 안전상의 이유로 차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모두 갑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차층에서 올라오면 좌석이 있고 자판기와 작은 카페테리아를 비롯해 기념품 샵까지도 있습니다. 외부로 나오면 탁 트인 바다 풍경과 함께 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너편에 빅토리아에서 밴쿠버로 돌아가는 페리가 지나갑니다. 노래를 보고 서둘러 왔지만 카메라에 담지 못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며 가는 페리. 손가락으로 새우깡인 척 갈매기를 유인해보지만 캐나다 갈매기라 새우깡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참 신비로워 보입니다. 지나가는 페리를 보며 손을 흔들어 보는 도파원. 꼭 이렇게 멀리 있을 때만 용기가 생기나 봅니다. 적당한 기온의 날씨에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는 것이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지나가는 또 다른 페리를 보고 다시 손을 흔드는 톡파원.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밴쿠버 섬에 도착해 차를 몰고 하선 후 빅토리아를 향해 갑니다. 빅토리아에 도착해 먼저 식사를 하고 촬영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식사 후 찾은 곳은 빅토리아 여왕 동상이 앞에 있는 주의사당 건물입니다. 이곳 빅토리아는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주도이고 그에 걸맞게 주의사당이 있습니다. 마침 주의사당 앞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참 듣기 좋았습니다. 주의사당 촬영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거리악사의 백파이프 소리가 빅토리아의 풍경과 참 잘 어울립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해안가 도시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주의사당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페어먼트 호텔에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괜찮은 관광지다 싶은 곳에는 어김없이 있는 호텔입니다. 해안가 길을 따라 빅토리아를 구경하며 이동합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이 물씬 나는 빅토리아입니다.
20여 분 정도 걸어 도착한 피셔맨스 와프. 이곳 피셔맨스 와프는 수상가옥 동네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마을의 한켠에는 실제 어업에 쓰이는 어선들도 정박해 있습니다. 식당과 상점들을 비롯해 실제로 거주하는 수상가옥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저곳 구경을 하고 다니는 톡파원.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진 집들이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피셔맨스 와프를 구경하고 이곳에 있는 수상택시 정류장에 왔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드나드는 수상택시. 목적지를 고르고 티켓을 결제한 후 배정해주는 택시를 타면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시스템입니다. 투박한 엔진 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바다를 구경하며 갈 수 있습니다. 가는 중간중간 정류장들에 들르는 것이 수상택시보다는 수상버스에 가까운 모양새입니다. 도착한 곳은 다운타운 수상택시 정류장 근처의 유명 맛집 레드피쉬 블루피쉬. 이곳은 실내 좌석 없이 운영되는 푸드트럭 느낌의 식당입니다. 맛집답게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려야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시앤칩스와 타코로 유명한 곳입니다. 음식을 받고 자리를 잡기 위해 이동합니다. 항구에 있는 좌석에 자리가 없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표 메뉴로 유명한 대구 피시앤칩스와 홍연어 타코, 그리고 수상택시 승객에게 추천받은 피클튀김을 시켰습니다. 식당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시간에 쫓겨 서둘러 이동합니다. 다음 장소 영업 종료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아 촉박합니다. 그렇게 서둘러 도착한 전망대 말라핫 스카이워크. 숲속을 가로질러 육교를 통해 전망대로 갑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에는 볼거리와 자연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합니다. 설사 볼거리가 없더라도 한적한 숲속길을 걷는 것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거대한 전망대. 와, 엄청 높습니다. 생각보다. 해발 250m에 있는 도토리 모양의 전망대는 높이가 무려 30m, 10층 건물에 육박합니다. 중앙에 미끄럼틀과 계단이 있고 전망대 바깥쪽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마주하는 풍경은 올라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밴프에서 느꼈던 대자연의 웅장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 꼭대기에 있는 어드벤처 네트.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아 무서워.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하지만 이내 금방 도망쳐 나오는 톱파워. 하남자가 따로 없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갈 때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갑니다. 육중한 무게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내려온 톡파원. 말라핫 스카이워크 촬영을 마지막으로 이번 밴쿠버 촬영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톡파원 25시 캐나다 톡파원 주도현이었습니다. 안녕! 촬영을 마친 후 마지막 페리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온 스와츠베이 항구. 다시 페리를 타고 밴쿠버로 돌아갑니다. 이번 촬영은 유독 시간이 촉박해 더 힘들었던 촬영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힘들었던 만큼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윤이었습니다.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 Talk for hours and never slept. Two silhouettes on the concrete.